네, 안녕하십니까.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네, 저는 지금 광화문 한금리에 나와 있고요. 오늘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저 벽돌로 마감된 주택 오늘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어제 그제 뭐 좀 비가 내려서 좀 날씨가 굉장히 맑고 좋네요. 네, 우선 본 매물 주변 환경부터 이렇게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광화문 한금리 초입에 입지해 있는 그런 매물이고, 주택의 뒷부분으로는 야산이 접해 있고요. 뒤쪽으로도 전원주택 단지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주택이 있는 요 주변도 이렇게 보시면 다 평탄지로 주택들이 다 들어서 있는 상태고요. 굉장히 조금 편안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좀 평탄지에 그냥 편안한 입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택의 요 앞부분은 지금 현재는 다 이렇게 농사를 짓고 계시죠. 논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차후에는 주택이 들어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 앞에 지금 제 차가 있는 부분에도 보시면 공터 아닌 공터를 쓸 수 있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트랙터도 주차가 되어 있는데 뭐 손님이 오시거나 주차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바로 집 앞에 이런 공터 주차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교각을 지나면 바로 앞이 2차선 도로예요.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진입로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너무나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좌측에는 한금리 이제 게이트 볼장까지 이렇게 바로 앞에 있어서 어르신들 운동하기도 편하고요. 주변 또 산책로로 이렇게 도로변으로 해서 산책하기도 굉장히 편안한 그런 주변 환경을 좀 가지고 있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럼 본 매물 바로 외관부터 해가지고 한번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매물 2차선 도로에서 교각을 지나서 이렇게 편안하게 진입하시면 바로 좌측에 오늘의 주인공 본 매물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이 앞에 포장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에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주차는 주차장 자체가 약간 경사가 있습니다. 완경사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 두 대 정도는 여유롭게 주차가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경계에 따라서 발파석으로 이렇게 다 석축 작업이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높지가 않죠. 딱 돌 두 개, 2단 정도로 되어 있고, 라인 따라서는 이렇게 또 조경수로 다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쭉 되어 있고요. 굳이 펜스는 안 치셔도 될 것 같아요. 안 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앞에 지금 전기 라인이 이렇게 뽑아져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여기 이쪽하고 저 좌측에도 있고 있는데, 여기 이제 대문만 추가적으로 시공을 하시면 마무리가 된다고 하십니다. 대문 추가해 주실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대문이 있다고 가정하고 들어가시면 마당, 넓은 마당이 이렇게 펼쳐지고요. 지금 잔디 식재한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죠? 아직 조금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 현무암 디딤석으로 이렇게 길을 안내해 주는 이런 작업도 다 돼 있고, 네, 아직은 뭔가 좀 이렇게 많이 안정화가 안 돼 있죠. 정원 자체가 시공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신축이라서 뭐 다 그렇습니다. 좌측에는 뭐 이렇게 지하수 관정, 야외 수도가 깔끔하게 다 빼놓으셨고요. 이쪽에도 전기 라인이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야외 등 설치해 주실 것 같고, 네, 이렇게 뭐 다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주택을 최대한 대지에 뒤쪽으로 바짝 안 치셨어요. 안 치셔가지고 좀 마당을 넓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해놓으셨고요. 그리고 주택 전면의 데크도 제가 가장 선호하는, 제가 정말 선호하는 석재 데크로 좀 신경을 쓰셨네요. 이게 생각보다 시공 비용이 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석재 데크로 돼 있다는 거 너무 좋다, 장점이다. 그리고 거실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선룸 혹은 포치 이렇게 조금 더 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약 한 1.5m에서 2m 사이는 될 것 같아요. 이 공간이, 네,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뺄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택의 외장재 부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주택의 전면으로 해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적벽돌, 고벽돌이죠. 고벽돌로 다 마감이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붕, 박공용 지붕으로 돼 있고, 진급 판넬 마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2층에 이제 서비스 면적인 다락방이 조금 있어요. 한 4평 정도?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돼 있는 단층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관은 뭐, 이렇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의 뒷부분은 뭐 볼 게 없어요. 그리고 주택의 우측에 이제 정화조가 매립이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화조, 이쪽에 매립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지하수 정화조, LPG 가스보일러,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내부 한번 보도록 하죠. 현관도 앞에 보면은 이렇게 좀 포치 스타일로 해가지고 비 안 맞게끔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뭐 현관문도 뭐 튼튼하고 짱짱으로 해놓으셨고요. 자, 들어가시면 전실이 있고요. 좌측에 좀 고급 스타일의 신발장, 예, 거울과 간접등, 뭐 이렇게 소지품 같은 거 잠깐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는 신발장 되어 있고요. 바닥 타일, 그 다음에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가시면 우측부터 한번 볼게요. 우측에 이렇게 나란히 방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방 하나 이렇게 있고, 창호는 다 시스템 창호, 예, 시스템 창호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붙박이장은 다 한샘 브랜드, 붙박이는 다 한샘 브랜드로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이 다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하기도 좋을 것 같고, 방이 이렇게 넓지는 않아요. 넓지는 않지만 자녀들 방으로 쓰기에는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나오시면 이쪽에 또 방, 요 방 사이즈 거의 비슷하거나 살짝 넓습니다. 살짝 넓고, 요 방도 이렇게, 자, 여기도 붙박이장이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방 두 개가 나란히 돼 있어요. 요쪽을 이제 자녀분들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오시면 오른쪽에 이제 다락방 올라가는 계단, 그 다음에 1층에 공용 욕실인데 굉장히 럭셔리하죠. 수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보십시오. 자재 하나하나 굉장히 예쁘고, 이 디자인적인 요소와 좀 뭐 모든 게 조금 고급스럽게 세팅이 된 것 같아요. 예, 좀 잘 돼 있습니다. 욕조도 이렇게 딱 돼 있고, 아, 좋네요. 예, 타일도 좀 예쁜 걸로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고급스러운 욕실 돼 있고요. 자, 나오시면은 이제 거실과 주방인데, 거실 먼저 한번 보실게요. 거실 보시면, 자,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락방까지 연결되는 층고가 굉장히 높고, 천장에는 실링팬, 예, 실링팬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전면 창도 보시면은 굉장히 큰 통창으로, 시스템 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일조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장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포치라든가 썬룸 빼시면 좋을 것 같고, 데코로 해서 벽면은 지금 보시면 이쪽에 좀 비앙카 타일 같은데 좀 큰 타일로 또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저기가 바로 서비스 면적인 다락방인데, 이따 올라가시면 보시겠지만 굉장히 공간 좋아요.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거실과 주방은 오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픈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까지 세팅이 되어 있고, 3구 인덕션, 예, 그리고 냉장고 자리, 뭐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이렇게 넓지는 않네요, 주방이죠. 그리고 이것도 다 한샘 브랜드, 예, 브랜드 시공 하셨고요. 주방 좌측에는 보일러실 겸 세탁실이 있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가, 네, 이쪽에 보일러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세탁실 수전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 한쪽 좌측에는 김치냉장고라든가 또 상부장도 짜셔가지고 이쪽에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공간이 넓진 않지만 충분히, 예, 충분히 구조 자체는 실거주할 수 있게끔 다 이렇게 빼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1층은 이제 안방이죠. 자, 안방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은 동일하고요. 붙박이장이 상당히 넓네요. 한쪽 벽면을 전체를 다 이렇게, 예, 세팅을 해 놓으셨고, 그리고 이 안쪽이 이제 드레스룸. 아, 드레스룸도 시스템 행거로 돼 있고, 이쪽에 이 거울 있는 게 여기가 이제 그 아마 그게 들어갈 거예요. 그죠? 메이크업 할 수 있는 화장대. 화장대가 이쪽에 들어가거나, 거울만 있을 것 같진 않고요. 화장대 이쪽에다 또 세팅해 주실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욕실로 들어가는 요 문도 슬라이딩 도어. 화장실도 이제 안방의 욕실인데, 여기는 샤워부스로 되어 있습니다. 욕조는 없고, 동일한 컨셉으로 되어 있어요. 역시 좀 고급스럽게. 화이트엔 약간 그, 로즈골드? 로즈골드라고 해야 되나요? 예, 화이트와 골드톤으로 굉장히 예쁘게, 고급스럽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층 다 보셨어요. 단층 주택입니다. 본 주택은 단층 주택이고, 방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 작은 방에 이제 계단이 창고도 소규모 있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언급을 안 해드린 것 같아서. 자, 이렇게 굉장히 알차게 되어 있고, 어르신들이 거주하시기에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평탄지의 단층 주택, 그죠? 내가 차를 대고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런 구조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락방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다락방을 이렇게 계단을 제대로 빼진 않아요. 사실 공간적인 면적 부분에 이제 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근데 여긴 제대로 계단을 뺐네요. 폭이 넓진 않지만 아이들이 일단은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다 멀바우로 또 마감이 되어 있는 이런 계단으로 연결해 놓으셨고,
올라오시면 공간이 정말 넓습니다. 예, 정말 넓어요. 제가 키가 작죠?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제가 서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 여유 공간이 좀 남고요. 웬만한 성인들은 크게 불편할 것 같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공간이 굉장히 넓다라는 거. 자녀분들이 굉장히, 놀이방으로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그냥 창고. 예. 참고로 좀 활용하셔도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강화면 한금리에 소재하는 신축 전원주택이었고요. 평탄지에 단층 구조로 되어 있는 굉장히 편안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주택이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바로 진입하셔가지고 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는 또 많지는 않죠. 보통 계단 형식의 택지와 또 계단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내부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좀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석재 데크. 예, 뭐, 나무랄 데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금 공사가 한창입니다. 또 신축 주택에 건축 중인 현장도 좀 있고요. 요 앞에, 요 주변에는 뭐 주택이 다 들어와 있어서 이렇게 예쁘게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어서 뭐 이렇게 소음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주택이었습니다. 그런 컨셉의 주택이었고, 저는 또 이제 다음 매물찾는 때도 찾아뵙기로 하고요. 지금 이제 한창 이제 진짜 제대로 봄이죠. 5월은 또 가정의 달이고, 마음껏 즐기시고 좋은 시간들 많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매물찾는 때 그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